말은 냥. 왜안 먹어? 머루야, 엄마 먹어. 갈게. 마루. 그전에 여기다가 어떤 분이 음식물을 놨어요. 사람 먹는 음식물. 그래서 내가 뒤져봤어. 아니, 왜 이걸 놨을까? 아, 보셨어요? 그랬더니, 응. 그냥, 밥주문이 뭐 있으니까 내가 쳐다보기 그런가? 그랬어.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붙여놨어요. 예, 마음은 알겠는데, 옆에 보니까 언제부터 났던 사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료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메모를 붙였더니 뭐 애들 먹게끔 소금기를 뺐대요.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근데 두 번째 일주일에 보통 두번 정도로 갖다 놓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무슨 애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지. 그래서 그러면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딱 붙여놓고서는 간다, 갔다 또, 안 갔다 또.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애들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이고 있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고맙게도 알겠습니다. 안 놓겠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놓고 이제 제가 아예 전담이 됐어요. 예. 아니, 거기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는 내가 안녕하세요. 불 놓으면은 예. 그래서 사람이 아따 비기는 것만 이렇게 아우, 이놈의 아이고 예뻐라. 찍느라고. 약하고 나니까.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입맛이 약간 좀 그런가 봐요. 예. 사장님 음료수 하나 드릴까요? 아니, 뭐가 그렇게 힘들었고. 어디래? 가만히 있는데 너무 줄줄줄줄. 어제 오늘 한 빛을 엄청. 네.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. 햇빛이 안 쬐니까. 습기가 그때 오늘. 네. 보루야, 해라. 버려봐. 들어가서 맘마 먹어. 갈게.